미꾸라지 미꾸라지. 장어를 사러 왔어요. 번개도 좀 사가지고 가려고요. 관람차가 있어. 인구가 1만 6천명이었는데 산이 이제 색깔이 바뀌었어. 결국은 다 왔네. 금방 왔네. 오라. 전철이야? 입장료 내지 당연히. 감 봐 감. 어? 꽃감 만든다 꽃감. 들어가세요. 따뜻하고 좋네. 저거 오줌 싸개가 쓰는 거잖아. 저 안에? 누구? 한복이 있어? 아 그러네. 뭐 체험하는 건가 보다. 아궁이 아궁이 엄청 아기자기하고 입구부터 완전 마음에 드는데요. 와 너무 예쁘다. 아 이거 잘라서 백숙에 넣는다고? 무시무시하게 생겼는데? 너 조심해. 와 예쁘다. 난 저 안으로 가볼래. 엄마는 이쪽으로 갈 거야. 아 귀여워. 동글동글 유자로 꽉 찼어요. 언제 거기까지 올라갔어? 지금. 여기 앉아서 술잔 이렇게 띄우면은 먹는 거잖아. 맞아 맞아. 우리나라 괜히 음주 같은 거 좋아하는 게 아니야. 역시 한옥 옆에 있어야지 더 예뻐. 아 이 테이블 되게 특이해. 어? 이거 유리 되게 예쁘지? 뭐 하는 거야? 소꿉놀이 하고 있어? 입 대지 말고 신용만 해. 야! 술이 아니야. 다도야, 다도. 이제 나비 설명을 들으러 가고 있어요. 내가, 내가. 어, 놀라. 네.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. 태극 나방입니다. 네. 나방? 그러니까 산에 이만한 네. 거 있어. 어... 저렇게 동그란 무늬. 네, 동그란 무늬 윗날에 되어 있어요.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따서 모르포나비. 이렇게 크림색을 가진 여섯 마리가 암컷이고요. 지금 1:1 개인 과외 하고 있어. 나비 과외. 아빠가 보시라고? 어, 저기 앉았어.
의자 빨대 같은 걸로 꽃을 쿡 찔러서 뭔가 막 쪽쪽 빨아먹는 거를 TV 말고 이렇게 가까이서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. 바로 옆에 나비가 있어요. 어! 거북선이다, 거북선. 너 뭐해? 누구 거야 그거? 할아버지. 나비 헌터 같아. 이번 주에 계속 추웠는데 주말에 다행히 날씨가 풀려가지고 돌아다니기 너무 좋네요. 사철나무. 어 근데 아까 뭐해? 아 45 안 되시겠다. 많이 먹었어요. 와. 너무 맛있어 보여. 아, 맛있게 잘 먹었네. 차차차. 새로 생긴 카페여가지고 티맵에 안 나와서 그냥 지도에 위치를 찍고 왔어요. 1층은 사람이 많은데 2층은 여유롭네. 아 예뻐. 여기에서 밖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을이 돼가지고 약간 밖이 약간 삭막해졌어요. 아빠 거 찍어달라고 지금 나한테 내민 거야? 뭐 하는 거야? 이런 자리 나한테 올리는 거야? 우리가 빌린 거야. 이거?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텐트에서 자기는 힘들 것 같고 캠핑은 하고 싶고 그래서 2층으로 된 통나무 집 같은 데를 빌렸어요. 여기는 이렇게 글램핑도 같이 하는 곳이에요. 아우 아늑하니 좋네. 주방이 엄청 넓어. 여기도 있고 거기 2층 있어? 너 양말 신어야겠다. 2층 가면 바로 캐릭터 오우
좋네. 저거 꽂아야 돼. 여기 추억 차가워. 아이, 뭐 하는 거야? 예쁘다, 여기. 남자들 짜우. 아니 왜 힘을 써 쓸데없이? 도끼로 하자. 참. 나... 체험비. 옆으로 뚜두루 패는 게 낫지. 오우. 다치겠다. 백. 어. 오. 야. 다쳐. 잡아놨다. 조심해. 위로 뭐 하는 거야? 나무 파고, 나는 돌 파고 있어. 아니. 할아버지 말대로 벌렸어. 맛있겠다. 나도. 얘는 그냥 장어의 그 맛을 그대로 느끼는 거야. 이것만 아니야, 신장은? 조금 해. 아, 생강 안 썰어 왔으면 어쩔 뻔했어. 짠. 짠짠. 얘는 뭐야? 세 병째인가? 이번에는 레드 와인. 걔를 걸어. 오. 안주, 안주. 짠짠. 건강. 건강을 위하여. 건강을 위하여. 통영 내가 조금 거에다가 앞에 있는 것까지 다섯 조각 남는 거다. 근데 저기 쪼개는 건 이제 국제가 된 거네.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불을 안 꺼지니까 옆에다 빼놨다고. 쉽지 않게. 야옹아 고기 먹자. 응. 끼죠. 바닥에다가 놓고 와. 놓으면 와서 먹을 거야. 야옹한다. 야옹아 고기 먹어. 밥 더 달래. 고양이를 사케를 안 봤구나. 온다. 물어봐라. 아이고 먹고 싶어. 아이고 먹고 싶어. 근데 왜 지금 저기서 어. 사람하고 너무 가까워. 어. 마시멜로 구워. 그리고 천천히 돌리면 돼. 너무 세게 돌리지 마. 딸기 먹으러 와. 아니야, 마시멜로가 더 맛있어. 밤이 되니까 더 좋네요. 루카스가 구워줬어요. 이 나무는 이제 할아버지가 이런 쇠 나무는 뜨겁다 그랬지? 너 하나 더 넣어. 오케이. 어휴, 루카스가 불 다 떼네. 조심해서 받아. 찜질방 만드네, 찜질방. 오케이, 됐어. 가만히 그거 내놓게. 아, 그러면 안 되지. 오케이. 정말 물고 빨고. 토끼, 응. 아, 나 봐. 왜 그렇게 해요? 이렇게 넣어야 돼. 반대쪽이잖아. 이렇게 넣어야 돼. 왜? 뜨거운 물주머니. 가자. 안녕히 주무세요. 했어? 안녕히 주무세요.
가자. 안녕. 내일 만나. 할아버지 어디 있냐고. 다 됐어? 응. 미역국이다. 이거 우리 거야? 누구 거야? 아니 여기 있는 건데. 이거 됐다. 안 춥니? 난 덥다. 난 더워 죽겠어. 잘 놀고 갑니다. 당신에게 확신을 주기 잠시 후.